자, 스케치업 템플릿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템플릿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과 클립 스튜디오의 용지 설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미터에 관련된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템플릿은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밀리미터. 자, 내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를 실행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플릿은 내가 스케치업 파일을 저장한 것을 기본으로 실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템플릿으로 만들어 저장을 해서 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저장하게 되면은 자, 다시 종료하고 스케치업을 실행하게 되면은 자, 밑으로 가시면은 샘플이라는 템플릿이 있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저장 템플릿 환경에서 저장한 파일 그대로 실행이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최대한 깔끔한 게 좋겠죠? 자, 개인적으로 쓰는 템플릿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이걸 다 지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다 지워진 게 아닙니다. 자, 구성 요소에 보면은 자, 이 캐릭터가 아직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일을 저장하면 얘가 항상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면은 자, 창 모델 정보에 보시면은 자, 통계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 여기 사용되지 않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여기서 사용 안 하는 항목 제거 눌러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아까 그 여자가 없죠? 자, 쓸데없는 것들을 다 지워서 최대한 깔끔한 템플릿이 됐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여기서 추가하는 모델 정보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자, 장면 전환 사용을 끄는. 자, 애니메이션에 보면 장면 전환 사용 끄기. 자, 저는 얘를 체크를 끄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장면 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도 편집의 끝점 조망. 자, 이게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3으로 지정하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다시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템플릿으로 저장합니다. 자, 템플릿 이름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자, 설명은 두 줄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저것이 다음 칸으로 가실 때는 컨트롤 엔터를 치면 되고요. 자, 파일 이름 뭐 같은 이름 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 시작할 때이 템플릿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자, 그냥 여기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스케치업을 다시 실행할 때 자, 템플릿에 가게 되면은 자, 방금 내가 저장한 작업용 파일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작업하실 때 새로운 모델링 하실 때 자, 요 템플릿으로 작업하시면은 깔끔하게 시작이 가능합니다.